한 아이가 종례중 쓰러졌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쓰러진 아이를 급하게 교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뭐하러 찾아가? 그래. 체감온도 38도가 넘는 더운 날씨와 긴 종례 시간을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작은 몸집의 아이는 많이 아파 보입니다. 선생님이 들고 온 아이의 처방은 음식입니다. 만약 학교 급식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쓰러졌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린 오르나이는 집으로 갑니다. 오르나이는 매일 학교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오르나이 부모님은 모바라우에서도 1시간을 더 산속으로 가야 하는 오지에 삽니다. 9명의 형제 중 유일하게 오르나이만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곳은 형이랑 단둘이 사는 자취방. 집이 멀어 중학교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님은 오르나이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줄 수 없습니다. 술도가에서 일하는 형의 박봉이 유일한 형제의 수입입니다. 어두워지면 오르나이는 형을 기다립니다. 형이 돌아오면 형제는 그날 번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온종일 굶으면서 자신을 기다렸을 동생 생각에 형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음식을 만들어 동생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배를 고르며 공부해야 하는 동생이 마음 아프지만 형은 언제나 동생의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하지만 먹지 못해 아픈 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